자, 이제 297조 갑니다. 이제 부가와징수인데 보죠.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와징수인데요. 얘도 쉬워요. 얘도 부가징수. 일단은 이 종합부동산세에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다만 얘는 세금 내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요 기간에 내요. 요 기간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앤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내요. 함께. 그럼 어떻게 내냐? 내는 방법인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는 방법의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고지서.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지방세에서 뭐라 합니까? 보통 징수 한다 그러는데, 얘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해서 정부 부과과세라고 합니다. 정부 부과과세에서 항상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예외는 납세자의 선택에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가 가능해요.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인데 납세자가 선택해서 뭐할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일단 1번. 자, 과세 기준일. 그래서 매년 6월 1일로 하면 돼서 재산세가 똑같다고 돼 있죠. 자, 2번. 납세지인데, 지난번에 그 취득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지방세는 보통 다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인데, 이제 지금은 국세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그 주소지인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개인 것만 좀 보면 돼요. 개인 건데, 자, 개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되는데, 그럼 볼게요. 이 국세에서 이 개인은요, 저희 이제 인간인데, 이게 지방세는 그런 구분이 없고 국세만 있어요. 국세에만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그럼 국세에서는 이 개인을 어떻게 구분하냐? 둘로 구분해요.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비거주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뭐냐? 거주자의 뜻은요, 이거요.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있든가, 아니면 주소가 없으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거소. 이 거소가 뭐냐면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있든가, 거소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자를 보고 제가 거주자라고 부르고, 그럼 비거주자? 이는 뭐냐? 반대의 개념. 국내에 주소도 없고, 또 183일 이상 뭐도 거소도 없는 이런 자가 비거주에서 주소 거소가 없는 자가 요게 바로 비거주자가 돼요. 그럼 얘는 분명히 주소 거소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어디 세무서? 그렇죠.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고, 자, 주소 없으면 어디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나 거소지인데, 자, 보죠. 이제 1번.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디입니까?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가 없으면 어디예요? 거소지로 하게 돼요. 다만 두 번째 2번. 자, 비거주자. 요 친구는 분명히 국내 주소 거소가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쭉 보면, 자,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어디예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한다고 했을 때가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럼 어디가 돼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쉽게 월급 타는 곳이에요. 월급 타는 곳이 납세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인도 볼게요. 어디예요? 법인은 1번. 내국법인 어디예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거주자의 거. 어디입니까? 주소지나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고 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자, 부가징수 갑니다. 자, 원칙인데, 자, 봐요. 정부 부과 과세. 즉,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보면 1번. 자,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한다. 즉,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 보죠. 자, 신고 납세인데 1번. 자, 정부 부과 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언제? 기간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처분한다. 신고해야 한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거예요. 일단 그 집에 있으면 얘가 정부로부터
고지서를 먼저 받아요. 받는다고. 근데 받고 나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보통 뭐 자동차세나 여타 세금은 고지서만 길쭉하게 한장 오잖아요. 이렇게 고지서만 오는데, 종합부동산세 그래도 이게 좀 부자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대봉투에 와요. 큰 흰색 봉투에다가 본인의 재산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계산 근거하고 고지서하고 세 개가 같이 와요. 그 봉투가 되게 커요. 그걸 뚝 뜯어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재산이 쭉 나와.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쭉 나옵니다. 나와서 뒷장 보면 계산 내역이 쭉돼 있고, 그래서 너 세금 얼마다 이렇게 써서 와요. 자, 근데 그럼 보통 이제 받아갖고 얘가 그냥 내면 돼요. 그냥 납부하면 끝납니다. 이게 원칙인데, 얘가 고지서를 딱 받아서 계산 내역을 쭉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국가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저 속담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럼 고지서 받은 걸 무시하고 지가 뭐할수 있다? 자기가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받는 것도 일단 고지서 받아요. 받는 것 똑같아요. 받지만은 다만 얘가 그 다음에 낼 건지 아니면 이거 그 무시하고 직접 신고할 건지 해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고지서, 예외는 선택해서 신고한다. 자, 네 번째. 자, 가산금인데, 자, 일단 얘는 전제 조건이 고지서예요. 고지서기 때문에 법정기간 안 냈다. 자, 얘를 안 냈건, 신고 안 냈건 똑같아요. 안 냈다. 그러면 정부는 제한테 뭘 붙이죠? 뭘 붙입니까? 가산금을 붙이죠. 몇 퍼센트? 3%에서. 자, 1번. 가산금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얼마입니까? 3%. 근데 얘가 계속 안 내면 또 붙게 돼요.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에서 체납된 국세를 미납하면요. 그 체납한 날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또 붙어요.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하죠. 대신 중가산금은 영원히 붙는 게 아니고 최고 이제 최고 60개월까지 붙죠. 그래서 최장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자, 중요한 거세 번째죠. 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붙지만 중가산금은 적어도 체납한 금액이 좀 커야 됩니다. 얼마? 체납한 금액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일 때 붙지. 그럼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가산금만 붙지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일 때 붙게 된다라고 하죠. 자, 요거 치고 5번 갑니다. 분할 납부인데, 자, 지난번에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얘는 분할 납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명 분납인데, 얘만 있고 조심할 건 물납은 없습니다. 없다. 그럼 이 분할 납부 조건, 일명 분납의 조건인데, 얘는 지난번에 재산세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똑같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기간 차이인데, 볼게요. 자, 분납한테 해야 되는 요건인데, 제 요건. 첫째. 적어도 납부할 금액, 그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00만 원이 초과돼야 한다. 초과돼야 되고, 두 번째, 분납한다고 신청해야 되고, 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다른 게 요겁니다. 분납 기한이에요, 기한. 이 기한인데, 지난번에 재산세에는 이제 45일 동안 유예 기간이었지만 얘는 2개월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다만 요게 재산세는 며칠 내었다고요? 참고로 재산세 45일이었어요. 45일.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요게. 자, 두 번째가 분납 방법. 방법도 똑같아요, 방법. 자, 어떻게 분납하냐? 이 분납 방법도 재산세하고 종부세 똑같아요. 그래서 첫째, 내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였다.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 분납하는 방법. 둘째, 내가 낼 금액이 1천만 원 초과했다. 1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분납한 방법 두 가지. 그래서 1천만 원 이하면 얼마? 50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이 초과된 금액. 5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자, 1천만 원 초과했다. 일단 반토막입니다. 50% 이하입니다. 50% 이하 금액이 분납하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다만 분납 기간만 다르다 해서 몇 개월 내 분납합니까? 2개월 이내 요 기간에 분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볼게요. 1번. 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세액이 자,
얼마입니까? 500만 원 초과되면 결론 밑에 몇 개월 내 분담한다? 2개월 내. 단안 쓰이지만 재산세 며칠 내? 40일 내, 45일 내 분담이 가능하죠. 자, 둘째, 이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인데, 첫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다. 얼마?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 분납되고, 둘째, 1000만 원 초과했다.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각각 분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부가세.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대신에 감면받으면 감면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한다. 대신에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보통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7번 뭐 결정고 이런 것은 집에 가셔갖고 잠안 오고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도 마찬가지,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요 정도에서 보통 이제 한 문제쯤 날까 말까 한 정도니까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거라고 보아지고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309쪽으로 갑니다. 309쪽에 이제 소득세로 넘어갈게요. 자, 309쪽에 이제 소득세인데, 저희 이제 세법에서 마지막 단원이면서요, 현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무려 6문제까지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좀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09쪽은 보니까 제목이 소득세고요, 그죠? 자, 또몇장 넘겨볼게요. 자, 세 장을 넘기면 314쪽에 가면 사업소득이라고 나올 거예요. 사업소득 보입니까? 네, 고거하고 또 이제 거기도 또몇장 넘기면은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참 넘어가네. 그죠? 329쪽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 파트인데, 일단 저희는 그 양도소득세는 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앞에 있었던 사업소득도 좀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309쪽에 있는 이제 소득세 1절, 이 소득세 총론인데, 얘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면 돼.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하고 그 양도소득을 하기 전에 일단 소득세가 무엇인지 그 소득세 내용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그 출제 경향 잠깐 볼게요. 자, 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과 종합소득의 일부분인 부동산 사업소득에 대해서 학습하는 단원으로서 소득세의 정의와 징수 방법, 납세 의무자, 납세지 소득의 구분 등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의 부동산 임대 사업과 부동산 매매 사업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그럼 결국은 이 소득세 총론은 의미 없고 그 뒤에 아까 그세장 넘겨 있는 사업소득 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자, 309 쪽에는 소득세 갑니다. 일단 소득세가 뭐냐? 소득세는요, 얘는 개인 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누구 소득이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이게 소득세예요. 누구 소득이요? 개인. 그럼 참고로 이게 법인 소득이다. 자, 법인의 소득이면 그때 법인세가 돼, 법인세에서 개인의 소득이면 소득세요.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거. 그럼 이제 개인은 좀 이따 보면 소득인데, 그럼 대체 소득은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종합소득, 둘째는 퇴직소득, 셋째는 양도소득, 이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이 있다. 다시 종합소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그다음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다 합쳐서 저희가 종합소득이라는데, 그럼 이자소득은 이자 타는 거예요, 이자. 배당소득은 주식 갖고 때 배당 타는 거고, 사업소득은 장사하는 분, 근로소득은 월급쟁이, 연금소득은 연금 타는 거. 기타 소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권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종합소득. 그럼 이 중에서는 얘만 합니다. 사업소득만 해요. 사업소득만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것들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 매개 합쳐서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서 뭐라 하냐면
종합과세 한다고 합니다. 종합과세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퇴직소득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퇴직금. 퇴직금. 양도소득은 뭡니까? 이건 부동산 팔아먹는 거예요.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이익이죠. 자, 이런 건데, 근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얘는 이 종합소득이 합쳐갖고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공통점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금액이 되게 커요. 제 퇴직금, 뭐 제가 뭐 어떤 직장에서 40년간 근속했다? 나중에 퇴직금 보니까 퇴직금이 5억이었다. 엄청 크죠, 그죠? 나 무조건 부동산 양도했다? 그래서 이익 난게뭐 3억이 났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얘하고 합쳐갖고 세금을 매기면 소득세가 엄청 커져요. 왜냐면 소득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세는 누진세예요, 누진세. 누진세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누진제, 그러면. 누진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기요금, 그죠?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쓰면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소득세도 다 합치면 소득이 커지면 세금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두 개는 안 합치고 소득별로 각각 과세해요. 얘하고 얘하고 각각 과세, 각각. 그래서 소득마다 각각 과세한 데서 뭐라 하냐, 얘를 보고 이렇게 불러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무슨 과세요? 분류 과세한대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소득별로 각각 과세한다. 이렇게.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1번. 소득세 정의입니다. 자, 소득세는 자연인,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이고요. 그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직접세이고, 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에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목적이 있다. 어쨌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걷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합니다.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내요? 분명히 개인의 소득이니까 누가 낼까요? 개인이겠죠, 개인.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자, 누가 내요? 개인. 이네요. 근데 또 있어요. 원래는 또 누가 있냐면 법인 아닌 단체인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제가 개인 항상 중에 개인. 그럼 저희가 국세, 소득세가 됐건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아까 봤던 건데요. 개인은 항상 둘로 나누어요. 거주자. 아까 봤던 거죠. 또 어떤 자? 비거주자. 또 나눠. 그럼 거주자가 뭐냐? 얘는 국내에 다시요. 국내에 뭐가 있어요? 주소가 있든가 또는 주소가 없으면 183일 이상 뭐가 있습니까? 거소 있는 자. 이렇게 주소가 거소나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를 뭐라요? 거주자라고 부르고 자, 비거주자. 이 친구는 반대.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는 자입니다.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거 없는 자. 이런 자가 비거주자가 돼요. 그럼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하게 납세지만 구분했었는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달라요. 얘는 납세지도 납세지인데 어느 정도 소득까지 과세할 거냐? 그래서 거주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얘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물론이요.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까지 몽땅 과세하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무슨 자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요 친구가 세금 내고 대신 비거주자 얘는요 대한민국 내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결국은 차이점이 거주자는 어떻게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걷겠다는 얘기고 얘는 어떤 것만 국내 소득만 걷겠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보죠. 일단 납세 의무자입니다. 맨 밑에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 보세요. 첫 1번 거주자 같은 말로 보여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인데 땡땡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에요. 이때 거주자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대신 2번 비거주자입니다. 같은 말로 보여요. 제한 납세 의무자인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즉,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세금을 걷고자 할때 차등을 둔 거죠. 그래서 거주자는 어떤 소득?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모두 과세. 비거주자 어떤 것만? 국내 소득만 과세한다. 그래서 넘겨본 그 이제 그림 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각각 구분하시고요. 자, 맨 밑에 310쪽 맨 밑에 가면 이제 법인 아닌 단체인데 요거는 첨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번역을 하면 법인 회사가 아닌 단체. 아까 분명히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했었죠. 그죠? 근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대표적인 게 학교 동창회. 동창회. 또뭐 직장 공제조합 같은 거. 그래서 동창회나 이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단체여도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게 한다. 자, 읽어볼게요. 맨 밑에.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그 단체가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나 그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로 본다. 저희 결국은 하나의 단체 조직이지만 세법상 뭐로 본다? 사람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얘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자, 우측에 세 번째 납세지가요. 이제 311쪽 납세지인데. 그럼 대체 어디 가서 냅니까? 아까 종합부동산세하고 납세지가 똑같아요. 왜? 어차피 소득세도 국세고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예요?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 비거주자 어디? 아예 주소소 어디요? 거소지 세무서에서 주소나 거소지 이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비거주자 건볼거 없습니다. 해서 거주자 주소지나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자, 이제 큰 4번 가요. 이제 소득의 구분과 방법인데 아까 했었죠, 그죠? 다 유표 그대로 있네요. 소득은 크게 종합퇴직 양도소득이고 다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서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 이게 무슨 과세? 종합 과세한다고 하죠. 그래서 2번, 자, 이제 뭐 종합과세이고 3번 분리과세 이런 건안 봐도 돼요. 볼거 없고 그냥 그 표만 보시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4번 맨 위에 312쪽 맨 위로 갑니다. 자, 제목이 무슨 과세? 분류과세인데, 아까 했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종합소득이 합치지 않고 어떻게, 이 소득별로 각각 과세, 각각 과세한다 해서 무슨 과세?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과세한다. 자, 이제 큰 5번 갑니다. 과세기간인데, 이 과세기간이 뭐냐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게 원칙적인 소득 발생 기간. 그래서 그게 과세 기간인데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사망했거나 이민 갔다. 그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이민 간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가 그 과세 기간,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좋은데 잘안 나, 이게. 자, 6번. 자, 소득 단인데 철저하게 세금은 다 개인주의 과세. 개개인마다마다 각각 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두명 이상의 동거 가족이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공동사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자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것도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특이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득자 개인마다마다 과세예요. 어떻게? 소득자 개인별 과세. 개인마다마다 개인별로 각각 과세예요. 개인마다마다 각각 과세가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소득의 대상인데 두 가지가 나오죠. 1번이 보니까 뭐 소득 원천설, 2번이 보니까 뭐 순자산 증가설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저하고요. 저하고 저희 공시법령 선생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달라 보이죠? 극과 극입니다. 참고로 제가 더 착합니다. 자, 근데 공시법령 선생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단순해요. 그래서 뭐 학원 아니면 집, 학원 아니면 이거밖에 몰라요. 딴걸 전혀 할 생각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학원 아니면 집인데 늘상 집에 갈때 거쳐가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온 날은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갈때 영등포역으로 가는데 영등포역 전 편의점을 꼭 갑니다.
꼭 가요. 편의점을 죽어도 갑니다. 가서 한마디 외쳐요. 자동. 그러면 지지직 뽑아줘요. 뭘? 복권. 이게 지난번에 될 건데 또안 됐어요. 아, 에이, 참나. 제가요, 신통방통이에요, 은근히. 근데 정작 생각 한 번은 안 썼고 딴거 썼더니 생각 한 번호가 다 당첨됐어요. 요번에 생각 한 번은 이따 쓰려고 이따 가다가. 그럼 봐요. 그럼 저희 공시범용 선생은 학원집, 학원집이니까 뭐밖에 없어요. 월급밖에 안탈거 아니에요, 그죠? 월급밖에. 근데 세법 선생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월급을 타요. 타지만 다음 주에 이게 휴강수 있으면 더 당첨된 거야. 20억. 그럼 저 하와이 갈 거야, 하와이. 그래서 요번에 졸지에 뭐가 됐다? 복권에 당첨됐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시범용은 월급만 타요.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에요. 저도 월급을 타요.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하지만 복권은 뭡니까?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같이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소득 원천설. 이게 소득 원천설이라고 부르고, 계속적 반복적 소득은 물론 이렇게 일시적인 소득까지 세금 매기겠다 하는 게 이게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둘다 탔어요. 왜? 얘 같은 애도 있지만 얘 같은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소득만 과세한다. 이게 뭔 설? 소득 원천설. 자, 일시적인 것도 과세한다. 뭔 설?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 우측에 8번. 징수 방법인데 철저하게 신고 납부합니다. 무슨 납부한다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자, 예제 보셔요. 22회 때 나왔던 건데, 자,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과, 아까 뭐 한다? 구분과세한다. 이게 아까 무슨 과세? 분류과세한다. 그죠? 여기서 분류과세한다. 구분과세한다. 두 번째.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를 하지만 자산소득, 즉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저 이런 얘기 오늘 한적 없어요. 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자 개인마다마다 세금을 내지 절대 부부 합산 이런 거 없어요. 안 합니다. 그 답이네. 세 번째, 신고 납부 방식이다. 그죠? 근데 예외가 원천징수인데 이건 뭐냐면, 월급 급여 생활자들은 신고 납부 안 해요. 그냥 월급 탈때 세금을 떼요. 저희들도 저희 회사에서 월급 줄때 세금 떼요. 3.3% 떼고 줍니다. 거기 떼는 게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징수 방법도 있다. 네 번째, 자,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방금 봤죠? 소득 원천설을 바탕으로 뭐 뜻인다?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혼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소득세 워밍업이고요. 이제 넘기면 중요한 게 2절 봐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은 이거예요. 종합소득의 일부의 일부, 일부 사업소득인데, 그럼 사업소득이 뭐냐? 사업, 뭐 좋은 말로 사업하는 거고요. 뭐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일명 사업소득인데, 근데 이게 사업소득의 범위가 실제 되게 넓어요. 이게 저희가 보통 장사한다, 뭐 사업한다 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저희 같은 학원 강사도 사업자예요. 저희도 나중에 세금 낼때 사업소득세로 내지 근로소득세가 아니에요, 저희도. 되게 범위가 큽니다, 이게. 그럼 저희는 이 사업소득에서도 이게 종류가 꽤 되는데, 이 중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만,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만 몇개볼 겁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뭐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돼 있는 게 보일 거고, 또한장 넘기면 2번에 보면 그 뒤에 316쪽 주택 신축 판매업이 보일 거고, 3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세 가지의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볼게요. 한번 사업소득 내용은 쉬워요, 얘도. 거기서 볼 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 쪽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첫째 뭐가 있고요? 부동산 매매업. 자, 둘째 뭐가 있으세요? 아까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말로 하면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건설업.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럼 여기서 굳이 뭐 어떤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따진다면 저는 얘를 선택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되게 쉬워요. 자, 이번 자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요.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는데 일단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둘다 공통점은 그 매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를 하게 돼요. 대신 이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가 아니었다면 그때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반드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 형태를 띠는 게 이게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인데 자, 그러면 대체 어떤 물건, 무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매하냐? 무얼. 얘부터 갑시다. 제목이 나와요. 주택, 집을 뭐에서 신축 지어서입니다. 뭡니까? 판매. 결국은 계속해서 집만 져서 파는 게 이게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집만 져. 속된 말로 집장사예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은 뭡니까? 이거는 이거 이외에 이거 집을 져서 파는 거 빼고 다 돼요. 그럼 빌딩 져서 판다 쓸게요. 예? 자, 빌딩을 뭐에서 판다? 지어서 판다. 또 빌딩을 뭐에서 산다? 사서 판다. 그죠? 또 토지를 판다. 그죠? 등등 넣어야 집을 짓는 걸 제외하고는 다 반복된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이 돼요. 그래서 집을 져서 파는 건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럼 집을 사서 파는 건? 내가 집을 사서 팔았어요.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 그래서 집을 짓는 것만 뭐가 되고 주택 신축 판매업. 그걸 빼는 나머지 다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해요. 매매업. 근데 저 어느 정도 사고 파느냐? 자, 부동산 매매업은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일과세 기간. 그래서 일과세 기간이라면 6개월, 6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번 이상 취득하고 두번 이상 처분.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번 이상 취득, 두번 처분. 이게 반복돼야 부동산 매매업이 돼요. 하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 이게 없어요. 무조건 집만 지으면 돼요. 무조건 집만 져서 팔면 끝납니다. 무조건 끝나요. 자, 세 번째. 그럼 부동산 매매업은 나중에 볼 건데 예정 신고 제도가 있어요. 예정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주택 신축 판매업은 그런 예정 신고 제도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다. 다음 겁니다. 대신 둘다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 세금 계산할 때 일단 쓸게요. 실지 거래 가격. 실지 이 거래 가격을 갖고 계산한다 이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책 한번 볼게요. 자, 교재 314쪽입니다. 자, 1번. 자, 부동산 매매업 보셔요. 자, 첫째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에서 부동산 매매는 또는 밑에 중개를 사업성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일과세 기간 쉽게 6개월 동안 몇번 적어도 한번 이상 취득하고 두번 이상 판매하는 것 이게 뭡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1번. 자,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거기 어디 봐도 집 졌다는 얘기는 없죠. 두 번째, 자,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나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했다. 거기도 어디 봐도 집 졌다는 얘기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집을 졌다는 얘기 없으면 다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해요. 3번. 그럼 양도 시기는 언제냐? 원칙 언제예요? 대금 청산된 날.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되면 항상 돈을 다 주고받았을 때, 그래서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가 매매 시점이 됩니다. 단 예외.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었다. 언제예요? 등기 등록일래요. 그래서 돈을 다 주고받기 전에 이미 등기가 넘어가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인데, 자, 원칙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취득한 양도한 경우에 매매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매도한 토지 등의 자, 무슨가예요? 실거래가에 확인된 뭐로 한다? 실지 거래가에 갖고 합니다. 얘만 기억하면 돼요. 실거래가로 한다. 자, 그 다음 우측에 가면 계산 방법이 쭉 나오는데, 5번, 계산 방법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언급된 적 없고, 얘는 그냥 책이니까 쓰는 것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뭐, 참고 안 돼도 안 해도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제 두 번째. 자, 316쪽에. 자, 큰 2번 갑니다. 자,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나오죠. 그죠? 보셔요. 같은 말로 건설업인데, 자,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과 달리 건설업에 해당되어 예정 신고 의무도 없으며 사업 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정한다. 이러한 주택 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의 구분 기준은 사업상 목적으로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집을 저습하면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 외에 건다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밑에 1번. 자, 요거는 기억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번. 자,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여도 건설업이다. 즉, 쉽게, 뭐예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다. 두 번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줘서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데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주택 신축 판매업이 돼요. 세 번째, 종전부터 소유했던 자기 토지 외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네 번째, 시공 중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이나 건축물에 해당할 때, 다섯 번째,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서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는 판매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주택 신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집을 져서 팔면 다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자, 맨 밑에 2번. 자, 과세 표준도 역시 뭐예요? 원칙은 실지 거래가 원칙입니다. 또 우측에 맨 위에 3번. 예정 신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중간인업도 없고 중간인업이 있고 대신 확정 신고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 신고가 있지만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결론 다시 읽게요. 그럼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의 공통점은 계속적 매매다. 다만 주택 신축 판매업은 집을 져서 파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은 그외 거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은 조건이 있다. 6개월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취득, 두번 이상 판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은 그런 제도가 없다. 다만 둘다 실지거래가로서 계산해야 한다. 뭐 대용 되게 쉽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인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쉬었다가 그 부동산 임대업부터 이어서 계속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